헐빛이 생겼네요 만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투견이 사실은 어제 네. 예, 진행이 네. 됐어야 되는데 예. 어제 좀 서버 문제로다가 예, 오늘로 좀 미뤄져서 그 수요일에 오랜만에 또 투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피릿젤 리워더케이고요. 예 저는 사우라비스입니다. 예 오늘 뭐 투견 참가자분들 어제와 뭐 거의 동일한데 딱 한 네. 분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차지훈 선수가 이제 출전을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 추가된 게 엔틱 카리비. 예, 가리비. 엔틱 가리비인가요? 가리비죠. 예. 저 선수가 이제 추가가 됐고 오늘 또 총 8명의 선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뭐 레블로봇을 통해서 네. 여러분 또 재미나게 또 베팅도 즐기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잠시 저 브라켓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죠. 잠깐만요. 네. 자, 브라켓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룹 A의 엔틱 카리비 그리고 끝나이트 데미가이스 그리고 네. 긴토 이렇게 네. 해서 총 4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룹 B에는 팬들 마스크 그리고 하마킴, D2 너바나, 샨푸 이렇게 샴푸. 해서 총 4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견. 네. 예, 뭐 말씀드릴 거 있나요? 바로. 네네. 예, 초대를 해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네트워크 문제로 늦어져가지고 예예. 오늘로 미뤄지게 된 점 참가 선수와 시청자분들께 모두 죄송하다는 말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네. 아 정말 당황스러웠죠. 예 어제 그래서 먹연이 성공했기 때문에 예예 예, 먹연이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배당까지 성공시키면서 아 머더케이가 예. 그냥 아주 여럿 예, 보냈죠. 제가 방송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누구한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오늘은 서버 상태가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투견 좀 좀 알차게 또 힘차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요. 예 예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선물을 예, 작은 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세팅하시고 일찍 들어오신 분들한테 네 예. 지금 데미가이스 선수랑 긴토 선수 아니 아니지 엔티카비 들어오셨고 데미가이스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근데 어떻게 읽는 건가요? 데미가이스가 맞나요? 데미기스인가요? 아니면 뭐 디마이기스인가요? 디마이가이스인가요? 이거 뭐 하는 단어인가요 저거? 저도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한번. 저도 궁금했는데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하하 투견. 양투견 팀 감사합니다. 하하 네. 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남명님께서 아. 100비츠 후원 감사합니다. 예. 네. 비츠가 이제 트위치에서 직접 제공하는 이제 과금 플랫폼인데. 예예. 아 네. 초대가 안 오고 있다고. 좀 보내드렸는데. 네 보내드렸는데. 네. 두 번이나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네 일단 아이디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또 보냈습니다. 네 다시 보내드렸는데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신현진님께서 워더님 오늘 울트라 브론즈에서 봤는데 실화입니까? 라고 누가요? 신현진님이 어 저를 보셨어요? 보셨다고 하는데? 네 저 울버 있었어요. 네 내쉬하고 있었죠 오늘. 아 데미가이즈를 찾아봤더니 데미가이즈는 매우 온순한 초식동물로 겉모습은 마치 피리타우스 가마니스 그러치스 홍홍. 예, 챔비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챔비딩 감사드리고요. 겉모습은 마치 우아한 원숭이처럼 생겼고 커다랗고 유순한 검은 눈동자는 종종 긴 털에 감춰져 있다. 또 보기만 해도 매혹적인 길은 은빛 털로 뒤덮여 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저도 모르겠네요. 예, 동물인데 뭐 마법 생물 뭐 이런 건가 봐요. 여튼 그 데미가이스 선수한테도 지금 초대를 보냈는데 안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초대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초대 지금 저희가 한 다섯 번 정도 보냈습니다. 자 데미가이 선수만 들어오시면 가능한데 예 오늘도 초대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요 아이디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 메뉴 들어오신 거 보니까 UID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데미가이 선수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저기 지금 맨 위에 있는 아이디 맞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방송 보고 계시면. 이거 배틀 라운지 있으니까 아마 맞으신 것 같은데. 예. 얼굴이 굉장히 누래 보인다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둘 다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 아, 이거 조명빨이에요, 조명빨. 네. 조명이 좀 그렇습니다. 조명빨을 했으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누렇게 보이는 것도 조명빨이냐? 그렇지. 예. 저희가 그 예, 몸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예, 그 많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데미가이 선수만 들어오면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초대가 안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왜 초대가 안 할까요? 맞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초대가 계속 가고 있고 잘 가고 있거든요. 메뉴에 지금 있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와 미치겠네? 뭐죠 이거? 그냥 공개 라운지로 만들게요.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만들면 그냥 공개잖아요. 프라이빗으로 다 없애주세요. 네. 자 일단은 뭐 공개 라운지 만들었습니다. 못 찾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데미가이 선수가 라운지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아마 메뉴나 이런 거를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찾아서 들어오십시오. 예예. 예. 예. 지금 그 설정을 그냥 지금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네, 찾아보시고. 예, 예. 예, 라운지를 일단 찾아 들어오십시오. 예, 라운지로 들어오세요. 예예. 예. 그러실 수 있죠. 일단 데미가이 선수만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라운지가 아예 처음이시래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안 됩니다. 예. 예, 배틀 라운지 찾아가지고 좀 들어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미가이스님. 오늘 라운지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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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뭐 스파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그리고 데미가이스 선수는 이제 오프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라서 아 그래요? 예. 실림에서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또 들었는데 예.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초대를 근데 이제 그 저거 다른 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아 좀 제가 봤을 때 투견을 참가하시려 그러면은 그 배틀 라운지 관련해서는 조금 한 번이라도 네. 메뉴를 들어가셔서 익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예. 예. 예, 오셨네요. 좋습니다. 예. 근데 핑이 너무 안 좋다. 어? 핑이 왜 한 칸이죠?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요. 만약에 경기가 진행이 불가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면은 저희가 죄송하지만은 데미가이스 선수를 제외를 하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게 핑이 저렇게 표시돼도 예 실제로는 예 네. 뭐죠? 뭐 예 무릎님 감사합니다. 예. 백행가드님. 일단은 첫 경기 긴토와 엔티카비와 긴토의 첫 경기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됐나요? 네. 빠르네요. 여기는 이제 뭐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 아 엔티카비는 아닌데 이제 긴토 선수는 이제 해본 적이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럼 화면 넘기시고 세팅하시죠. 네. 예. 자. 투견 2017 여덟 번째 라운드 그 첫 번째 경기는 긴토와 엔티카비와 긴토의 경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같이 보시죠. 일단 라시드와 내쉬 뭐 라시드가 많이 유리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예예예. 예, 예, 예. 뭐 그거는 내쉬가 시즌 2 때 이제 하향을 좀 먹은 그런 부분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네. 뭐 기본적으로 라시드가 좀 장풍을 그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 약발 대공을 친 것 같죠 방금? 저거는 이제 습관을 버려. 어?
약할 때 보면 이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안 된다라고 이제 천명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너프가 될 예정입니다. 네, 중선 스피닝 믹서. 어, 점프 중발. 지금 점프 중발로 굉장히 위로 붙이거든요. 어, 여기서 왜 미스가 나죠? 자, 그러나 네. 자, 중발 이후에 약발로 마무리하는 엔티 카리비. 중발이 카운터가 나서 약발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야, 지금 소니콘 쏘지 마. 이글 스파이크로 받겠다. 지금 저 이글 스파이크가 굉장히 지금 악랄하거든요. 왜냐면 네. 저 랭크면 저 랭크일수록 저 이글 스파이크 떨어지는 거리가 멀어서 생각보다 저거를 딜레이 캐치하는 게 습관이 돼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익숙해지면 달려가서 때려주면 되긴 하는데 힘들죠.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이 되어 있어요. 와, 이거는 마무리죠. 근데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저렇게 한 다음에 EX 게이지를 아낀 후에 네. 이제 스턴까지 한번 노려보는 플레이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뭐 확실한 마무리 해주는 선택은 좋습니다. 네. 자 EX 이글로 접근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중선 중발 또 중발. 자 하단 강선으로 야 약발 대공이 굉장히 저게 사실 타이밍 맞춰서 눌러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저거 빨리 버리세요. 예 저 일단 습관은 버려야 되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는 치고 있으니까. 오 보증글 이건 사우라비스 반대로 넘어와서 잡기 다시 EX 이글. 그러나 하단 강발로 빈토가 와 EX 이글을 저걸로 받아지네요.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나 트리거 킨 라시드 엔티 카리비가 이그 스파이크 두 방에 이그 스파이크 또. 어 이거 그래도 레시오 CA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야, 왜? 아 이거 CA를 못 넣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ESK 다 써야 돼 이럴 거면. 야. 긴터. 사실은 그 아까 전에 공중 이글 썼으면 이겼거든요. 그렇죠. 이길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됐었는데 예예예 예, 예. 제 생각에는 허허. 그러나 마지막에 니바주카로 거리를 접힌 다음에 예. 약선을 눌러주는 그 판단은 정말 좋았고요. 니바주카도 사실 마이너스죠 가드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거리에 따라서 약간 뭐 프레임이 좀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그리고 내쉬는 3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예예 예. 무조건 같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손 약발 스프링 믹서 잡고요. 마이너스입니다. 가드 후에 약손 내밀면 됩니다. 야 약발 대공이 굉장히 잘 쳐주고 있는데 또 마이너스 잡고 잡히고 예. 자 부석에 몰았으면은 야 이거는 세게 때려야죠. 그렇죠. 잘 때렸고 나쁘지 않아요. 네, 잘 때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야 이거는 정확히 트레이닝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긴터. 지금 일단은 강손이 히트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EX 손의 사이즈까지 중손 후에 EX 네, 예. 빈토가 정확하게 써주는 트레이닝이 잘된 모습. 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네요. 지금 긴토 선수가 대응을 잘하니까 엔티카리비 선수가 좀 굳었어요. 얼었어요 지금. 처음에 그런 플레이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당연히 그냥 라시드 같았거든요. 예. 예. 대부분의 라시드 같았는데 지금 약간 조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난 예. 라시드다. 그러나 히트 확신이죠 이거는 긴토 선수가. 그리고 사실은 CA는 히트하는 거 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와 이거는 아, 아직 중소닉 사이즈를 CA로 받아버리는 엔티 카리비. 이거 바로 트리거 켜야 돼요. 아 망설이면 안 되는데 트리거. 어? 이거 잘 쓰면 아 이게 오! 왜 이렇게 됐죠? 일어서면서 어설트 한방 싸움 여기서 거리 보면서 야, 야 약발 믿음의 약발 엔티 카리비 이렇게 또 1대1까지 가네요 라운드포. 엔티 카리비 선수 이번 라운드 꼭 따와야 돼요. 그래야지 네. 이제 다음 세트로 또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대시잡기가 사실은 시즌 1 때 굉장히 악명높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보고 풀 수 있다, 보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네, 대시 느려졌어요, 대시가. 자, 점프 공격을 이렇게 약발 대공을 너무 믿고 허용하게 되면요 지금 게임을 너무 어렵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약발 대공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사실 약발 공격 대공이. 오! 맞아요.
저 장풍이 아니죠? 속성이. 예, 바뀌었습니다. 예. 못 뚫어요. 원래 장풍이었는데. 예. 오? 이거 스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엔티카림이 이거 잘 때리면 콤보 드랍 안 하면. 와, 드랍했고. 트리거 강선 마무리 긴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문제인 게. 예. 사실은 스턴을 시켜놓고서 그 다음 마무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방금은 네. 하단 강선 다음에 네. 안자 강발만 해도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안자 강발만 했어도 됐지. 네. 아니면 이제 하단 강선에서는 이제 뭐가 캔슬됩니까? 뭐 다 되죠. 하단 강선에서는 이제 네. 안자 중발도 되고 사실 거리가 멀면은 그냥 안자 중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긴토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 게임 끝나이트와 데미가이스거든요. 꾹꾹 아닌가요? 꾹? 네. 끝나이트. 끝. 끝나이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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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토 선수 아래 내려와 주세요. 긴토 선수. 응? 네. 팡 오늘도 없어. 없어요. 긴토 선수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긴토 선수. 긴토 선수. 긴토 선수 승리에 취해 있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긴토 선수. 긴토 선수.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경기 끝나이트와 데미가이스. 데미가이스와 끝나이트의 두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1피가 카린이고요. 아, 콜린이고요. 카린이 아니라 2피가 네칼리. 예, 바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서버 상태 좋네요. 아,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예, 저 투견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느낌. 그리고 뭐 이번 네? 주말에 네. 또 이제 그 제라드컵 로드투에 뭐 있기 때문에 네. 예, 서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때는 꼭 좋아서 원하는 경기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끝나이트와 데미가이스. 어휴. 일단 끝나이트 선수가 지금 투견에 그 간당간당한 점수대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 끝나이트는 강력하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랭크하다가. 아, 그래요? 네. 언제?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제가 졌죠. 네? 네. 내쉬했나요? 네. 내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예, 저쪽 어떤 걸로 기억은 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데미가이스 선수도요. 네. 사실은 이제 오프에서 게임을 하는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리맨은 우리나라 거의 뭐 최강의 네칼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페넥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있나요? 예, 아직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제라드컵도 나와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예. 뭘 배팅이요? 열었는데요? 아, 열었나요? 예. 예. 다쳤습니다. 네. 1분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 강선. 그러니까 이 보세요. 데미가이 선수가 지금 이게 페넥 선수나 네.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지금 잘 배웠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안 열었대는데요? 열려 있어요. 약손 중손. 이거 타겟 콤보에서 네, 타겟 콤보 그다음에 베니티 스텝에서 잡기. 저 리셋이죠? 저 리셋 시킬 수 있나요? 저런 식으로? 네네네. 가능합니다.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많이 밀려요. 생각보다. 베니티 스텝 다음에 저걸 쓰면 네. 고기를 쓰면 앞으로 많이 밀려서 저게 생각보다 잡기 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약간 김치나 불불의 관성 기본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예예. 예. 앞으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 EX 베니티 스텝을 저렇게 강으로 써주면 네. 누적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약발. 자, 강발에서 트리거 써주고 여기서 거친 등불 약발. 이거는 데미가이 선수가 정확한 셋업이라고 깔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냥 대충 쓴 거죠. 예, 근데 저거는 그 제가 봤을 때 데미가이 선수가 뭔가 내밀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데미가이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데 역시 뭐 강력한 모습. 역시 신님. 예. 자, 약손 강손. 아, 방금은 약손 중손까지 그냥 연결을 해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스킵된 거죠. 중손이 중간에. 예. 그리고 지금 그 끝날 선수가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네. 데미가이 선수가 이제 기본기를 되게 많이 내밀고 있거든요. 이제 V스킬을 많이 써주면 그거를 내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아, 그쵸. 풍부가 예. V스킬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대공도 되고 상대 점프 뛰었을 때도 스턴 그냥 노려야 돼. 스턴 노려야 되는데 야, 잘 쳐주고 변신한 데미가이스는 방금도 살짝 중손이 아쉬웠고요. 네. 잡고 여기서 와, 중손 다시 중손. 자, 중발에서 트리거. 아,
헤일스톰에서 거리 조절이. 네, 헤일스톰을 저렇게 써주면 사실 뒤나법에 해당하는 셋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중손 아 이거 히트 확인 저 사실은 3패티가 됐거든요 저게. 마이너스 4였나요 저게? 그니까 EX는 아마 예. 4 이상일 거고요. 그 노말이 마이너스 4거든요. 근데 노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면 딜캐 좀 어렵고요. EX는 네. 앞으로 많이 붙기 때문에 딜캐가 좀 편리한 편이에요. 네. 근데 EX는 아마 딜캐를 해줘야지 이제 킹나이트 선수가 콜린이 네. 이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EX 파라벨럼을 막 쓰지 못하죠. 근데 저거 딜캐 못하네 그러면 EX 파라벨럼 막 써도 되거든요. 저는 저거 당연히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네, EX 4라고 합니다. 네. 예. 자, 어? 뭐 내밀다가? 강발 크러쉬 카운터 중발. 자, 강발에서 강발 1타에서 탐승이 되기 때문에 공을 네. 활용해준 모습인데 아, 이거는 끝나이트 좀... 자, 강발로 마무리. 이렇게 되면 데미갈 선수가 네. 사실은 그룹 A의 점수로서는 가장 강력한 선수인 끝나이트 선수를 네.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셧아웃 시켰단 말이죠. 아, 그러네요. 네. 자 대단합니다. 근데 요새 저도 이제 울트라 브론즈 실버를 쉬미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네. 실버급만 돼도요. 최근은 쉬미 쓸 줄 알고요. 네, 쉬미를 쓸 줄 알아요. 점프 그랩 쓰고요. 예. 그리고 앉아 쉬미도 하고요. 다 해요? 네. 바로 시작하나요? 다음 경기. 자 다음 경기 데미가이스라 엔틱 카리비고요. 예. 엔틱 카리비. 하여튼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실버 구간에서 네. 사실은 골드와 플레 이상에서 나오는 테크닉들은 지금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서 네. 그리고 뭐 대공 다치고요. 대공을 다친다고?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 한 번 이렇게 쭉 밀렸을 때 가드가 안 돼요. 아 뭘 자꾸 때릴라 그래 그냥. 아 계속 버튼을 연타하거나. 예예 예. 예. 근데 라시드는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캐릭터긴 해요 처음 상대하면. 근데 제가 알기로 신중한 라시드가 별로 없거든요. 뭐 사실은 그 이치마요 선수가 자주 네. 가긴 하는데 예. 아마 이 선수랑은 뭐 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글 스파이크가 지금 8번 안 맞아요. 네. 예.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예. 안자강승? 원래 저 이글 스파이크는 진짜 모르면은 저거 되게 까다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럼요. 예. 야 이글 스파이크로 마무리. 이건 거의 엔틱 카리비는 지금 오늘 왜 나왔냐면 네. 지금 라시드가 뭔지 보여주겠다. 이글 스파이크가 뭔지 보여주겠다. 이글 스파이크의 우수성을 너희에게 전파해주겠다. 아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공중 이글을 안 쓰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아 오늘은 이거죠 여러분들. 네. 자 약발 긁어주고 중발 강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냥 서서약손 다을 거리면은 서서약손에 그냥 스피닝 리서 같은 거 미리 입력해 놓으면 됩니다. 네. 잡기는 잘 풀고요. 우와 점프 약발 대공이요. 공대공이요. 어어. 그리고 엔티카리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 또 뭐냐면 네. 저 서서 중손 히트 확신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이글 저 마이너스 6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EX 이글 살짝 아쉬웠고 또 잡고 아 또 이글 스파이크 이거 대시 야 캐치를 못한다라는 거 엔티카리비 선수가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 데미가이스 이놈 어 너는 지금 내 예. 이글 스파이크에 오늘 죽는 날이다. 어.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 방금 콜리는 상대로 되게 잘 싸운 넥칼리가. 그렇죠 그렇죠. 라시드를 몰라서. 아 오늘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룹 A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왜냐면 앤디 칼리는 슈퍼브론즈거든요. 예. 예.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좀 잡을 것 같다. 그럼 이글 스파이크 그냥 약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이글 스파이크가 먼저 떨어지면 생각보다 딜레이도 없어요. 네, 저게 웃기는 기술이거든요. 자, 방금도 저게 네. 사실은 저는 라시드한테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어떤 게요? 그 앉아 강선하면 앞으로 눕는 거예요. 네, 판정 박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가드가 안 맞아요. 그것도 고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 야! 설마. 대공으로 씨!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죽었어요. 저게 고정 때문에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 피니 씨 할 때 한번 데미지가 더 들어가죠.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네칼리 저 남은 피가 딱 고정이 들어가면서도 제일 데미지를 많이 받는 그 정도 체력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이걸 노리고 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천재죠 지금. 예. 네. 이건 천재죠. 어? 마이너스 1을 몰라요 지금. 아니 알아도 지금 어? 엔티칼리비 선수 일어나면서 뭘 자꾸 누르는데요?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데뷔가 있으면서 잘 깔고 있어요. 야 스톤 이번에는 예, 더 이상 너에게 지지 않겠다. 끝나진 않고 여기서 한번 기회를 노리면 되는데. 어? 자 강발 크러쉬 카운터 다시 강소원 또 한 번 강소원? 야 스파이크 대싱 스파이크 EX 이글 잡고 이것도 몰라요. 트리거 저 또 나올 수 있거든 이글. 어? 야 이거 엄청난 어. 셋업인데요 지금? 이거 나 써야겠는데? 저거 배우십쇼. 써야겠는데? 저거 배우십쇼. 저게 왜 저기까지 가? 저거 배우십쇼. 저거 왜 저기까지 가? 예, 이거 뭡니까? 이거 해야죠. 어 이거 써야겠는데? 예. 아 고맙습니다. 가리비. 아 이렇게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플레이를 하시거든.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점프가. 와. 자, 땅 한번 찍고 제가 랭매에서 씁니다 이제. 예, 예 쓰십시오. 저거 통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프로급에도 통할 겁니다. 아 통할 거예요 저거. 네. 저거는 왜냐면 방금 가드 방향이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예. 네. 딱 봐도. 자 강손 압박 좋죠 저거. 어 여기서 강손을 한 번 더 쓰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때리는 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때려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어 안 끝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 이글 스파이크 쓰겠죠. 이글 스파이크맨이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지금 플레이에 굉장히 회의크를 많이 주고 있어요 가리비 선수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죠? 어 아직 뭐 경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일단 세트 스코어 1대1이기 때문에. 예 세트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네. 여기에서 예. 어 데미가이 선수가 승리할지 엔티 가리비 선수가 승리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자 마지막 세트 점프 좋았고 오우. 그러니까 저 중손 이후에 사실은 스프링 믹서만 입력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저게 네. 중손 다음에 중발 확인해서 때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입력을. 네. 머릿속에. 근데 저 플레이가 굉장히 저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약 스프링 믹서 같은 경우에 상대한테 가드 당해도 네. 딜레이 캐치가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안전하게 해놓는 거 정말 좋아요. 아 중동의 모래바람님이 네 가슴속에 이글을 불태우라고. 네. 지금 이글 스파이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또 야 역하드 이글 이글 이걸 설마 정력 이거 노릴 수 있는 플레이인가요? 쓰십시오. 아니 저게 뒤에 판정이 없어요. 쓰십시오 저거. 방 지나갔잖아 그냥. 아니 지나갔는데 네. 저게 역가드가 안 나와. 역가드가 안 나오죠. 역가드가 안 나오니까 아니 네, 쓰십시오. 아니 네.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오늘 많이 배워가는데. 아니 저거 방금 거는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중손 압박 좋아요. 중손 다음에 잡기요. 나 굉장히 고급 플레이거든요 사실은. 어, 이글 팩트. 스파이크 EX 이글. 야, 야 뭐. 더 이상 참기 힘들다. 네 강발. 자, 트리거. 아 빨라요, EX 빨라요. 살짝 늦게 썼어야 돼요. 예. 저 상대 떨어지는 거 보고 써야 되거든요. 자, 이거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그 엔티 까리비가 잘한 거는 게이지 두 개를 뽑아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까 네칼리 게이지가 꽉 차 있었거든요. 예, 왜 모릅니다, 이거.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 이거 스파이크. 약이글 그리고 뭐 중강 쓰는 그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엄청나거든요. 저도 가끔 저렇게 해요 네칼리. 예, 상대로는. 예. 왜냐면은 저 땅을 찍을 때 안 맞고 상대한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단이 비니까. 어 이글 스파이크. 자 점프 중발 다시 중발 중손. 자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아 약발 대공을 때리려다가 지금 맞는 건데. 어 이것도 하단 강발을 쓰세요. 하단 강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잡고 자 트리거. 어, 트리거 맞고. 야 EX 이번에는... 이글! 야 강스피닝까지! 엔티까리비 어, 하나 질러주는 데미가이스. 오 이거 잘 깔았고 또 깔고 트리거 변신. 참아야 됩니다. 여기선 참아야 돼요. 약발 자 중손. 오 네. 이거 맞으면 안 되고
아, 잡기 데미가이스 마지막에 네. 엔틱가리비 선수를 잡기로 마무리하면서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근데 예. 이 사실은 엔틱가리비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를 잘해서 네. 데미가이스 선수가 바짝 얼었을 거예요, 나중에.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돼 가지고 좀 아쉽네요. 참. 예. 어찌되었든 굉장히 명경기 끝에 네. 데미가이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거 다음 경기는 흑 나이트 선수와 긴토 선수고요. 네, 데미가이스 선수 아래 내려주시죠. 바로 내려갔는데요? 좋습니다. 예. 긴토와 흑 나이트와 긴토 선수의 경기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죠? 예. 네. 이 경기도 꽤 볼만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내쉬하고 콜린 일단은 예. 제가 봤을 때는 내쉬 네. 쪽이 조금 더 상대하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아, 내쉬 쪽이 더 콜린을? 괜찮나요? 예, 예. 왜냐면 콜린이 사실 뭐 장풍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네. 뭐 헤일스톰인데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아이. 장풍이고 저게 사실은 아, 예. 얼음을 이렇게 던질 때 이 손에 장풍 상세 판정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세를 해줄 수는 있는데, 네. 뭐, 그거 언제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 맞으면 또 사라지잖아요. 예. 예. 뭐,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콜린이 이제 장풍을 뚫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EX 게이지를 쓰지 않으면 살짝 약한 부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손익공으로 니가를 좀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상대를 조금 점프를 뛰거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내쉬 쪽이 조금 더 할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다운 공격이 되나요, 저게?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되나? 자, 니바 줄까? 제가 알기로 스파5에 다운 공격 되는 거는 나우데시코뿐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예. 자, 다시 한번. 니바 주카가 지금 굉장히 잘 써주고 있는 빈토 선수인데 잡기 강발. 아, 방금 전에 주석에서 상대가 뛰었을 때 안자중손 같은 걸로 대공을 칠 수 있으면은 좋은데 힘들어요. 예. 그리고 끝나이 예. 선수가 마지막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 네. 트리거를 깔고 낙법하는 곳에 헤일스톤을 깔아주면서 기본기 맞추고 헤일스톤까지 같이 맞아가지고 많이 들어갔죠. 방금 시작하자마자 V스킬 썼죠. 자, 잡고 다시. 아, 점프 강발. 그렇죠. 점프 강발 네. 이상해요, 저것도 좀. 트리거로 저거 다운 공격 된다라고 하네요. 아,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고 자, 중손 강발. 자, 트리거에서 네. 자, 오, 이거 콤보 잘 썼죠? 확실히 세게 때려줬어야 되는 타이밍이긴 했어요. 따라갔어야 됐어요. 예. 예. 자, 소닉붐. 아, 지금 약발 역하드에서 히트 확인 좋고. 야, 이거 마무리 되죠, 야, 이거는. 야, EX 파라벨럼에서 CA까지 들어간 루트를 예.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마무리 해주는 끝나이트. 끝나이트 역시 강력하거든요. 잘하네요. 방금 거의 데미지 계산도 완벽했죠.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끝나이트 선수가 한 세트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긴토 선수가 이 콜린이랑 같이 붙으면 사실은 내시가 크게 할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대공 잘 쳐주면서 사실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딱 생각을 해봐도 이 끈나이트가 네? 다루는 콜린은요 3프레임 기본기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생각보다 기본기가 뭐 판정들이 나쁘지 않아요. 짧을 뿐이죠. 저게 대공이 되는 기술이었나요? 자, 방금 저 강발도 네 번너클? 예. 저 기술명이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예. 번너클이라 그래가지고 헤아려줬어요. 네. 아니 전 볼 때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강소리 사이즈 피하죠? 트리거는 1타 써줬는데 한 방 더 남아있죠? 그렇죠. 네. 아, 낫지 않아. 아, 짧아요 저게. 화면 끝에 있으면은 저렇게 쓰면 안 되죠. 방금도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예. 긴토 선수가 지금 붙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견제전으로 가질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콜린하고의 경기는 네. 저거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입니다. 무조건. 아, 천천히 해라. 네. 여기서 잡기로 가나요?
그렇죠. 잡기 가고. 그게 정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는데요, 콜린이? 예, 끝날 선수가 지금 콜린을 거의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헤이스톤 써주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요. 네. 어,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밥줄이거든요, 콜린은. 네. 예, 약중강 타겟 콤보가. 예. 저거를 계속 막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입력을 해주고 있어요, 끝날 선수는. 그리고 지금 V 스킬, 아, 방금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네. V 스킬. 이건 마무리인데 와. 그 네. 콜린 V 스킬 가드 했을 때 사실은 분리 프레임이 꽤 크기 때문에 예. 저것도 이제 뭐 툭툭이라도 때려줘야지 V 스킬을 더 이상 못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 살짝 아쉬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긴토 선수가 네. 그 콜린을 많이 그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네. 부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군요. 근데 내쉬가 생각보다 좀 허무하게 당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토 선수가 예. 콜린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딜레이 캐치라든가 아니면 상대법이라든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리비 선수와 끝나이트. 네, 엔티 가리비와 끝나이트예요. 예. 자 그렇죠? 예, 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엔티 까리비 선수가 사실은 이 네. 그룹 A의 그 우승 후보로 점쳐주고 있는 데미가이 선수를 네. 지금 굉장히 위협했기 때문에 이 끝나이트 선수도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라시드가 예 라시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시드가 콜린을 상대하기 참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예 이유가 있나요? 그냥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예 왜냐하면 헤일스톰 같은 거 쓸 때도 이글 스파이크 다 맞고요. 아 그렇죠. 이글 네. 스파이크 다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콜린이 이렇게 앞뒤로 하는 뭐 벤티 스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글 스파이크 다 때리고요. 어. 네. 그 이글 스파이크로 대부분의 상황을 다 쳐낼 그러니까, 수 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엔티까리 선수의 예. 조금 더 우세를 점쳐봅니다 저는. 왜냐면 예. 콜린이 쓰는 거의 모든 기술이 리그 스파이크 다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V 스킬이 있잖아요. 아 콜린 V 스킬이요? 예. 콜린 V 스킬도 이글 스파이크 맞죠? 네?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네. 아니야. 이글 스파이크는 반격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반격 안 되는 기술이 있나요? 이글 스파이크는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아 그래요? 예. 나오면 한번 보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빅단물이랑 빅단물 콜린이랑 몇 판 했는데 그 스피닝 믹서를 긁다가 반격기에 다 맞았어요.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의 데스티니죠. 아 진짜. 꼬챙이 CA도 V 스킬로 반격 가능하다고요? 대단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스펀치가 얼어붙었죠? 지금 상대를 때려야 풀립니다. 자 리셋. 자 프리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스턴 되면 그러나 스턴 시켜주지 않고 아 잡기 풀고 그거를 때리고 끝나이트. 지금 이글 스파이크가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요? 트리거도 있어요. 트리거 EX 이글? 자 정가드. 자 스피닝 믹서. 저거는 연타를 해버렸어요. 알고 있네요. 예 연타를 해서 그냥 이거 약속을 긁고 있었죠.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인가 그럴 거예요. 네. 자 요거 타겟 콤보에서 지금 베니티 스텝에서 들어가는 콤보거든요. 히터 확인 이후에 지금 보면 끝날 선수가 네 셋업도 걸고 기상 셋업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 네. 상대 일어날 때 반격기를 저런 식으로 써주네요. 네. 아 지금 대공 반격기 들어갔고요. 아니, 근데 자. 반격기 저것도 웃긴 게 그 반격기 맞는 순간 저기 주민을 해줘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죠. 화면이 갑자기 확 당겨지니까 네. 이글 스파이크. 야 이거 대쉬에서 이렇게 잡기를 해줄 정도면 네.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았는데 예, 맞았죠. 지금 이런 엔티 까리비 선수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맞았고 자 이글 스파이크 한 번이라도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달려가서 그냥 피하고 자 약발 대공 역가드 중손 오 설마 마무리 안 되고 야, 야! 이글 스파이크 역시 실내 이글 스파이크. 아니 이글 스파이크를 깔아놓는다고 저걸 맞으면
혹시 백대시 같은 걸 했나요? 자, 다시 이글. 지금 엔티카리비 선수 다시 한번 지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예. 승나이 선수가 일단 뭐 CA는 썼는데 그 이글 스파이크 DK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았거든요. 네. 아까 전에 대쉬 잡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그게 또 나올지는 이제 모르니까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약순으로 때려준 다음에 잡기까지. 오, 스피닝 믹서, 크러쉬 카운터. 대쉬가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입력을 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네. 자, 끝나이 선수가 지금 콜린을 짧게 잘 이렇게 약선부터 시작하는 타겟 콤보를 잘 격추시켜주면서 네. 엔티카리비 선수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좀 쉽게 잡아냅니다. 그 마지막 세트에 좀 무기력하게 좀 당한 느낌이 좀 있죠. 네네. 예. 자, 두 번째 세트 가보죠. 자, 거리 보면서 엔티카리비 선수도 지금 막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게임하고 있고 견제를 시작했어요, 콜린이. 그리고 끝나이 선수가 예. V스킬 딱 맞췄을 때 저 약발 파라벨럼을 굉장히 잘 써주고 있기 때문에 아, 약손 파라벨럼 약손? 네. 또 약발 써주고 있기 때문에 약발 대공으로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약발 대공 쓸 수 있는 와우! 미스킬? 예. 헤일스톰 방금 헤일스톰이 깔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뭘 내밀 수가 없어서 예, 반격기가 예, 반격기가 의미가 없어요. 예. 또요, 또. 지금 끝나이트가 노리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상대가 저거 반대로 넘어오면 네. 그 저 거리를 잘못 재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약선부터 시작하는 타겟 킹보를 무조건 맞춰주겠다라는 부분이. 와, 이거 지잖아. 아, 이글 스파이크 안 되는군요. 예. 공격 판정 있는 건 다 쉽습니다. 잡기가 아닌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만능 이글 스파이크였는데. 자, 때려주고 역가드. 역발로 쳤어요. 저거는 사실 같이 받아도 이득이거든요. 예. 예. 잡고 EX 이글.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 때려주고 있어요. 끝나이트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실버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끝나이트가 아니라 네. 풍림나이트 아니냐. 풍림나이트. 네. 뛰었다. 이건 맞았죠. 앞뒤로 판정이 넓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콜링은 이제 체력이 천이에요. 왜 이렇게 높죠? 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딜 해줘야 돼요. 아, 티거. 저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야, 네? 역시 이글 스파이크. 마무리는 이글 스파이크, 엔티 까리비. 아니, 저 이글이 왜 들어가는지 잘. 아하, V스킬. 아, 이건 맞았죠? 자, 저 약순 세 번 한 다음에 잡기 뭐 이런 식으로 기상 프레임을 좀 맞춰주고 중손 두 방에 터프 저거 기상 프레임 맞춰주고 있어요. 저거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도 맞추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이거 스턴이에요. 아 허무하게 사기를 쳤죠 지금. 이거 잘 때려도 안 돼요 이거 마무리가. 파라벨럼이 백열각 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 그러나 예, 크러쉬 카운터 되면서 끝나이트. 마무리가 되는 엔티카리비. 이렇게 해서 끝나이트 선수가 네.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가는데 네. 지금 그 끝나이트 선수는 그루웨이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지금 데미가이 선수 빼고 나머지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가이 선수가 긴토한테 저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데미가이스가 올라가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예. 요행을 바랄 게 없어요. 데미가이 선수와 긴토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네칼리 대 네쉬. 네, 데미가이스와 긴토와 데미가이스의 다음 경기. 데미가이 선수를 애드해 주시죠. 네, 데미가이 선수. 예, 예. 좋습니다. 자, 데미가이스와 긴토와 데미가이스의 다음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예. 내가 하면 네쉬, 내가 하면 네칼리. 뭔 소리냐? 예, 참 재밌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읽어주지 마세요. 네. 데미가이스와 긴토와 데미가이스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긴토 선수의 트레이닝은 예. 빈토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빈토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체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소닉 사이즈가 통하고 지금 소닉 견제가 통하고 있습니다. 땅을 못 찍죠? 그러니까 지금 긴토 선수가 아까부터 예. 게임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왜 이렇게 들이댔죠? 그러니까요. 너무 들이대다가 지금 게임을 이런 건 좋죠. 노려주는 거니까. 굉장히 잘하는데요? 예, 조금 더 살짝 뭐 공잡을 하고 내려왔나요? 저는 약간 예. 예. 모션을 그렇게 봤는데. 그리고 지금 긴토 선수가 운영이 너무 좋거든요? 방금도 대공 쳤었으면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예 그냥 하나 중성 쳤으면 되죠. 자, 티거 강갈 야 잘 쳤습니다. 약손. 이거 약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 야, 그렇죠. 이거 넷시의 게임 운영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자 계속 아니 영원히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데미가이 선수가 지금 땅을 영원히 찍게 만들었거든요. 예 긴토 선수가 그런 다음에 점프 공격 성공시키는 긴토 자, 달려가서 아 중발 저건 아마 뒤중발이었는데 그냥 중발이 나간 것 같고요. 아니 저 중발에서 뭐 이상한 셋업이 있는 것 같던데 아 그거 뭐 옵션 셀렉트가 있던데 예 예 좀 더 쓰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걸 노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딜캐 해줘야죠. 딜캐 해줘야죠. 자 딜캐 저 아마 방금 사실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약손 한 대 자 킨토 EX 소닉 사이즈 아 EX 문솔트 문솔트 와 저걸 와. 그러니까 방금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예. 마지막에 이제 중손 그러니까 앉아 중손 서서 중손 한 다음에 중소닉 네. 사이즈로 연결을 했는데 예. 거기서 EX 소닉 사이즈 아, 했으면 아마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아, 딱 그렇죠. 에너지가 그랬어요. 예. 네, 근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메쉬가 굉장히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멀 콤보는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히트 확인이 됐을 땐 그 강소닉 사이즈를 써주고 있고요. 예. EX 소닉 사이즈도 써주면 데미지에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까랑 다른 모습. 네칼리는 좀 많이 익숙한 상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긴토 선수 뭐 이거 뭐 거의 뭐 예? 인필트레이션 아닙니까? 운영이 왜 이렇게 좋죠? 저는 뭐 작년 에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작년 에보 게임업이와 인필트레이션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허허! 좀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아 대공 안자중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만 조금 아쉽고 나머지 운영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좋고 자 점프 공격 다 통했어요. 아 이거는 CA까지 넣어줬으면은 정말 승기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야 진짜 아깝네요. 고대공 점프 출발 타켓 판단도 좋아요. 야! 이거는! 이거는 뭘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당황스러운데요? 트리거! 야 이거 그래도 김토수가 굉장히 야. 유리한 상황에서 잡기로 마무리하면서 네. 지금 그룹 A를 승승장구하면서 달리고 있었던 데미가이 선수 상대로 1승을 가져갑니다. 이거 긴토가 예. 그러면은 긴토도 2승인가요? 긴토도 2승 1패고 데미가이스도 2승 1패고요 끙나이트도 2승 1패예요. 잠깐만 맞잖아 이거 네. 일단은 역배가 좀 터졌고요. 한번 볼게요. 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룹 A의 우승은 끙나이트가 됐긴 했거든요. 끙나이트가 됐어요. 아 2승 1패로 예예예 예. 잠깐만 바뀌었어. 데미가이스가 안 되고 끙나이트가 올라갔어.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끙나이트가 올라갔어. 지금 브라켓 보여주세요. 아니 이게 뭐죠 이게? 끙나이트가 올라갔어. 아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게 자동이라서 저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사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자 보세요. 원래는 데미가이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면 네. 그 올라가는 거고요. 네. 전승으로. 네. 그 지금 끙나이트가 올라간 이유는 네. 그 끙나이트가 그 저 긴토 선수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데미가이 선수를 그 예. 긴토 선수가 이김으로써 네. 그 긴토 선수를 이긴 끙나이트 선수가 어드밴스를 받아 올라간 것 같은데. 잠, 긴토 선수도 원래는 데미가이스가 저희 계산에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세트 스코어도 아마 아~ 저게 있을 거예요. 세트를 데미가이 선수가 한 세트 더 갔어요. 네, 한 세트를 더 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끝나이트한테 밀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긴토 선수가 데미가이 선수를 2대 0으로 제압을 하면서 예. 예, 세트를 세트 차 격차를 벌려버린 거죠. 끝나이트 선수랑. 잠깐만. 2대 0, 2대 0, 2대 1, 2대 0, 2대 0, 2대 1. 똑같은데. 잠깐만. 아, 근데 끝나이트 선수가 아, 긴토 선수 이겼구나.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긴토 선수를 끝나이트가 이겨 가지고 저게 차이가 난 거래니까요. 와. 예. 대단합니다. 야, 진짜 긴토 선수 진짜 아쉽네요, 이거. 긴토가 야. 긴토가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와, 이게 근데 이렇게 이제 끝나이트한테 한 세트만 더 갔어도 아마 어. 예.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됐고요. 다음 그룹 B를 바로 초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룹 B는 펜델마스크 선수와 하마킴 그리고 너바나 선수, 샴푸 선수 이렇게 네 분. 야, 이거 이렇게 뒤집힌 건 진짜 오랜만인데 투견에서. 아, 진짜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지금. 사실은 데미가이 선수 진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긴토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쇼다운 시키면서 네. 이 완전 그룹 A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야. 긴토 선수가 마지막 경기. 야, 아. 이런 일이 또 있네. 투견 오래 하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 끝나이트가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데미가이 선수도 거의 한 2,500 거의 직전이었거든요. 약간 졸업장을 따라온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예예. 예. 이렇게 되면은 저거 신림 가가지고 지금 네. 할 말이 없죠 지금. 아니 네? 신림 가서 따져야죠. 지금 거의 뭐 아니죠. 할 말이 없죠. 모시아케 아리마생 해야죠. 가고. 아니 따져야지. 왜 나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 페네가한테 따져야 되는구나. 예, 페네가한테 가서 따지세요. 따져야죠. 거기다가 네가 날 잘못 가르친 탓에 내가 우승하지 못했다. 신림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왜 신림에는 내슈가 없냐. 왜 신림에는 콜린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죠. 나를 왜 연습시키지 못했나. 그렇지. 똑바로 서라 벨로렌. 그렇습니다. 놀이 그러면서. 자. 이제 선수들 다 들어왔나요? 네. 너바나. 샴푸 선수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예. 샴푸만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룹 B 첫 번째 경기는 펜델마스크와 샴푸. 하마킴과 너바나 선수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하마킴, 너바나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하마킴 선수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너바나 선수 밑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하마킴, 너바나 선수 내려와 주세요. 네, 그룹 B 첫 번째 경기 펜델마스크와 샴푸 선수. 하마킴 선수 내려와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마킴 선수 내려와 주세요. 왜 나가시죠? 잠깐. 아니야. 이거 왠지 우리 못 보는 것 같은데 느낌이.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시작한 것 같거든요, 보니까. 아, 들어오셨네요. 예예. 예. 아, 봐지나요 이렇게 해도? 예. 네. 신기하네. 저는 다 해봤습니다. 신기하구나. 네. 이렇게 됐네요. 예. 내려가는 법은요, 그 서브 메뉴 여신 다음에 네. 그 대기열 맨 밑으로 내려가기가 있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라시드 대 콜린 오늘 펜드마스 선수 예. 라시드였죠. 그리고 내려가기를 모르시면은 앞으로 계속 내려갈 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거는 좀 라운지를 먼저 만드셔가지고 네. 그 서브 메뉴가 어디 있는지를 좀 파악해 두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 펜델마스크와 샴푸와 펜델마스크의 경기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지금 또 라시드와 콜린 경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샴푸 선수 그 투견의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출전하는 선수로서 네. 펜델마스크 선수는 원래 캔을 사용했고 이제 라시드로 그 개종을 했는데요. 개종이라니요? 예. 자, 약스피 후에 잡기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야구로 시작하면 자 V스피 자 강발부터 야 이거는 오늘 콜린들 사고 칩니다. 이거 결승전 콜린 대 콜린 그랜드 파이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품고 이펙트인가요? 갑자기 콜린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좀 강발 중손 잡기는 왜 쓴거죠? 사실은 시즌2 와서 라시드들도 많이 늘었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늘었더라고요.
이유를 모르면 안 되죠. 네? 자, 하단강선. 네. 와, 하단강선을 V스킬로 받고, 약발. 어? 페네바스코 선수가 연습이 조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서서 약발 카운터 하단 신발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눌러 놓는 겁니다, 그냥. 그렇군요. 예. 자, 지금 프리즈이기 때문에, 오! 오! 스턴 직전. 자, 어, 이거 스턴 내면 안 되고, 스턴 위험은 벗어났고요. V스킬. 다시 V스킬. 설마. 또 V스킬, 샴푸. 저거 날먹 아닙니까? 근데, 이 콜린 V스킬이 네. 사실은 저도 약간 오버파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좀 까다로워요, 저게. 예. 예. 아, 되게 까다롭네요. 왜냐면 저게 대공 같은 경우에 쳤을 경우에 네. 대공을 격추시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판정이 길어갖고 네.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요. 네. 틈이 있긴 있죠. 저게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중공격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거 뭐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끝까지 되면은 틈도 없어요. 예, 생각보다. 그리고 뭐 대공도 되고 뭐 약간 뭐 판정을 조금 뭐야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뭡니까 이게. 무슨 하루 종일 비스키만 하면 이기겠네. 그러나 아 봐봐 이글 스파이크를 이렇게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콜링 V스킬 마이너스 7이라고 합니다. 아 마이너스 7 감사합니다. 네, 다시 V스킬. 자 앉아 중발로 프리즈.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확실히 저 V스킬이 성능이 좋긴 좋아요. 예. 자 이글 후에 잡고 달려가서 하단 중발. 자 잡고 예 스피닝까지. 자 EX 베니지 스텝으로 붙어봤습니다만 ES 게이지만 하나 날아갔죠. 잡기 후에 설마 또 V스킬을 쓸까요? 안 쓰는군요. 하단 강발 크림비 샷. 이야 내밀었죠. 요거는 아, 점프 뛰었네. 예, 점프를 뛰어서 히트가 예. 됐고 다음 트리거 이글 스파이크. 다시 이글 스파이크. 저거는 양이글로 쓴 예? 아 요거는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됐었는데. 아 그리고 나시드가 트리거를 켰을 때 상대가 찌는 상대가 아니면은 굳이 뭐 중이나 강이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약이글이 제일 빨라요. 네 반응하기 어렵고요. 아우 트리거 또 프리즈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 ESL 스톰이 사실 판단이 정말 좋았거든요. 아 그렇죠. 깔아놓고 네.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펜들마스터 선수가 따라갑니다 라운드를. 자 중발 잡기 풀고 강발에서 중소. 그러니까 지금 샴푸 선수와 펜들마스크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펜들마스크 선수는 가드가 약해요. 네. 샴푸 선수는 가드를 잘하고 있거든 사실은. 아 그렇죠. 네. 잘 때린 그러니까 지금 V스킬로 가드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지금 가드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샴푸 선수예요. 어,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체력이 이렇게 됐죠. 예. 지금 확인했죠. V스킬 받고 공격 예. 바리에이션도 콜린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높긴 하고 예. 저 V스킬로 가드를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라고? 그러니까 저 V스킬로 아. 가드를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사실은 막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어? 자기가 막고 싶은 타이밍에 V스킬 누르는 거거든요 지금. 예. 지금 딱 그거예요. 샴푸 선수 방어법은 네. 내 방어는 V스킬이다. 아니 저 좀 너무하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막는 타이밍이었다고. 예? 막는 타이밍에 지금 V스킬 누르고 있는 거예요 샴푸 선수가. 와 너무하다 너무해. 아. 자 이렇게 해서 샴푸 선수가 네. 아 굉장히 네. 이렇게 해서 샴푸 여유롭게. 선수가 네. 예 팬들 마스크 잡아내면서 네. V스킬로 가드한다. 아, 콜리는 예. 가드 아, 뒤로 땡기지 마라 레버를. 예. 자 다음 경기는 하마킴 선수와 너바나 선수. 네 예. 바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캐릭터가 칼인데 버디인가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마킴 선수가 재밌는 건 이제 너바나 선수랑 캐릭터 레벨이 같네요. 32레벨로. 32레벨. 네 32레벨이면 사실 꽤 네 랭크 매치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게 사실은 조금 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레벨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바나 선수가 또 누굽니까? 이 그 굉장히 콤보를 잘 넣는 네, 선수기 때문에
지금 노바나 선수도 거의 졸업 직전이죠,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콤보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너바나가 이제 어디서 나왔겠느냐. 예, 네, 사실은 옛날에 밴드를 기억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은 이제 저분 나이도 제가 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 자, 블리벤저 던지고 하마킴. 그리고 하마킴 선수가 예. 예, 어저께 투견이 미뤄질 때 저희가 내일 괜찮겠냐 라고 여쭤봤더니 예. 제 스케줄은 제 마누라가 재고 있어서요. 예, 한번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걸 봤을 때 예, 이분의 연세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예. 잡고 자, 이 다음에 지금 트리거도 있고 버디가 할 만합니다. 자, 트링크 타임. 아, 이건 점프를 예상했으면 좀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근데 트리거. 아, 이게 지금 너바나 선수가 어제도 사실은 첫 경기를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저 열선파 그 리셋을 굉장히 자주 써주면서 사실 저게 굉장히 유효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 이거는 빅팀이 많았는데 못 때려줬네요. 설마? 오로치 이후에 EX 열선파 한번 흔들어주고 야, 선까지 이거 마무리는 안 됩니다만 이거 하마킴이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없어요. 여보, 저기요? 여기서 리셋을 한다고요? 그니까 사실은 저 약손, 안자 약손 리셋은 네. 시즌1 때부터 있던 굉장히 유명한 리셋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프로들도 지금까지 쓰고 있는. 예, 이게 정인지 역인지 맞춰봐. 저걸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네요. 버그 예.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주 쓰는 리셋이기 때문에 너바나 선수도 충분히 지금 익혀가지고 왔다. 네. 그리고 너바나 선수가 리셋을 굉장히 사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리셋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마킴 선수가 다루는 버디는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버디가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플레이를 조금 더 이제 그 좀 보고 배울 필요는 있다. 예. 라는 생각이. 하마킴 선수는 지금 사실은 시카리 선수의 플레이랑은 굉장히 정반대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견제가 거의 없어요, 사실. 네.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공격도 공격인데 시칼 선수의 버디는요 다분히 방어적입니다. 예, 네. 가드를 굉장히 많이 하는 버디예요. 네네. 네. 근데 그 시칼 버디를 본인은 보고 배울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왜 이분한테는 그런 가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도 못 따라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보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 하마킴 선수도 기본적인 예. 이 그 게임의 와꾸라고 그러죠? 예. 네, 기본적인 틀이 되게 좋아요. 아, 예. 되게 잘하는데요 진짜? 아, 여기서는 콤보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그 콤보 쉬워졌거든요. EX 오로치로 뛰어오는 콤보 쉬워졌습니다. 이건 너바나가 예. 이거 압살인데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디가 저기서 뭘 합니까? 할 게 없죠. 할 거는 그냥 상대가 잡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뒤로 당겼다가 애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너바나 선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두 세트 가져가면서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카린을 사용하는 너바나 선수가 승리를 네. 가져갔고요. 너바나 선수는 이어서 펜들마스크 선수와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펜들마스크와 너바나 선수의 세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샴푸 선수 아래 내려와 주세요. 하마킴 선수 내려와 주시고요. 내려와 주시고요.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 주세요. 하마킴 선수. 하마킴 선수 내려와 주십시오. 대결 끝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하마킴 선수 내려와 주십시오. 하마킴 선수. 하마킴 선수. 찾았어.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아까 선수들을 봤지만 이제 펜들마스크 선수는 라시드고요. 이제 너바나 선수는 카린. 그리고 과연 누가 이길지. 펜들마스크 선수가 사실은 그 캐릭터를 네. 변경한 이후에 사실 연소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신나게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펜들마스크 선수가 조금 그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라시드라고 캐릭터가 바뀌었다고 예. 캔과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해야 돼요.
EX 있으면 EX 스피닝은 질러줄 수 있죠. 예. 아, 예. 저는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켄하고 라시드가요? 예. 아니 펜들마스크라면. 예. 그의 플레이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 지금 뭔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글 스파이크가 안 나오고 있죠? 그것도 안 나오고 있고 EX 스피닝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의 플레이를 살려야 됩니다. 자, 안자강손 점프 약발 되고 약발. 자, 열선파 막았으면 딜캐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살짝 아쉬운 부분. 그냥 적당히 내밀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잡고 스턴. 그러니까 너바나 선수가 지금 플레이가 딱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꽉 짜여져 있잖아요. 아니 저거 근데 네.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단순히 보고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저거를 맞아본 적이 없으면은 가다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죠. 잡고 리셋을 당하면은 무조건 레버를 반대로 밀고 있는 것도 방법인데요 사실. 네. 네. 그렇긴 하죠. 그거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원 패턴이라면은 네네. 한번 맞았을 때 한 번 더 해보고 만약에 다음에 꼬우면 그때부터 이제 심리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자, 이글 스파이크 강소. 자, 이거는 약간 드랍이고요. 네, 뭔가 코멘드가 잘못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 예. 폭발한 것 같고. 자, V 스킬에서 자 역가드 중반에서 뭔가 이어주지 못한 핸들 마스크는 트리거 써주는데 자 휠인드 샷을 강으로 날릴 거였으면은 그렇죠. V 스킬을 써야죠. 아 이거는 CA까지 들어갑니다. 홍영권에서 네. CA 너바나가 네. 승리를 하는 그림으로 갑니다. 아니 뭐 근데 뭐 써줘야죠. 저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강상풍 강휠인드 샷에서 V 스킬을 썼잖아요. 네네네. 저기서 뭔가 안 쓸 수는 없죠. 뛰면은 뭔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너바나 선수가 승리를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네. 아 대시그. 자 이글 스파이크를 가드한 이후에 강발로 침착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 정말 좋네요. 어 진짜 너무 침착한데요 너바나. 잡고. 어. 아 쉼이 걸었어요 지금. 예 펜들마스크가 걸었는데 또 너바나가 안 걸렸어요 또 그를. 아니. 설마 그걸 보고 버튼을 누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가요? 근데 저것도 지금 잡기가 충분히 행해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잡아줘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잡기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안 걸린 거예요 사실은. 예. 때리겠지 그러면. 그. EX 이그. 야 EX 스피닝 있어? 왜? 한 번 더 가드시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잡고. 여기 뭐 딱 단 한 대. 단 한 대이기 때문에. 자 약손 중손 아하 자 늦었죠. 예 사실은 콤보 연결 될 수 있었는데 네. 네 원래는 들어가는 거였는데 못 친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오 써주지 못하면 이거 끝까지 시켰기 때문에 플러스 3 예 저거는 이제 플러스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중단 중손 중발 저 연습을 하신 건가요? 저거 연습 안 하면은 쓰기 힘든데 어쩌다 걸린 것 같죠? 네 아니 전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캔 전 캔 유저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아... 라시드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말하는 사이에 끝났죠. 예. 그러니까 라시드에 대한 열정이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 아... 그건 별개예요 사실. 예. 그런 것도 조금 야 이거 막았으면 야 이건 중공격 그러니까 저런 거를 세게 해줘야지 지금 너바나가 리셋 못 하는 거예요. 예. 어 저럴 때 EX 열선파를 또 질러버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카린이 지금 게이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를 잘 빼서 압박을 하면은 희망이 있거든요. 네네. 게이지 전부 있습니다. 라시드. 그리고 뭐 라시드 CA 있기 때문에 네. 트리거도 곧 뭐예요? 뭐였네요? 아, 아 EX 열선파 지금 아,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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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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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맨드 미스입니다. 이건 원래는 스피링 미스인데 너무 돌렸나요? 네, 너무 돌린 것 같아요. 딱 봐도 커맨드 믿습니다. 아이, 자, 약발을 잘 깔아서 마무리. 너바나 선수가 굉장히 쉽게 예, 세트를 가져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너바나 선수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다음 경기 하마킴과 샴푸. 샴푸와 하마킴 선수인데 네. 샴푸 선수가 지금 또 뭐 돌풍의 핵이에요. 그룹 네. B에서는
아 지금 매치가 보면은 지금 너바나 선수가 전승을 하고 있고요. 너바나 선수 뭐 두 경기 했는데 다 이겼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한 경기씩. 예. 팬들 마스크가 두 경기 했는데 두 경기 다 졌군요. 예. 축하합니다. 팬들 마스크 선수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네. 예, 만나면 네. 투견 명예 위원으로다가 예. 왜냐면 작년부터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렇죠. 팬들 마스크는 사실은 예. 2000점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캐네로 가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나중에 투견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하든가. 예. 자 잡고 블리벤저 너무 멀죠. 리셋을 노려봤지만 대공은 정말 잘 끌어주고 있어요. 하마슨 선수가 예. 자 앉아 중손으로다가 예. 이렇게 잡아주는 선택도 좋고요. 트리거 생 트리거 키는 건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히트 확인한 다음에 CA 썼죠 바로? 돌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의심스럽지만 끝나나요? 그리고 트리거 아 트리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거 무조건 마무리입니다. 아 트리거 네. 트리거 전에 뭐 때린 것도 없으니까 보정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땐 하마키움 선수가 아, 히트 확신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예. 좋은 플레이 보여준 거예요. 아 V스킬 지금 샴푸 선수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드하고 싶은 타이밍에 V스킬 누르고 있어요. 스턴 네, 이거 마무리는 안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아까처럼 트리거 키고 뭔가 빅데미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 깔끔하게 줄 수도 있고요. 자 트리거 그냥 얘 들이받고 아 트리거 썼어야 되는데 들이받고 그냥 예. 트리거를 빨리 킨 다음에 네. 예, 어떻게든 조금 더 때려주고 뭐 EX게이지 다 모으고 예그리 클치만 거의 다 모였기 때문에 그니까 이 V스킬 타이밍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오우 아, 저거 보세요. 강발이 팔이 진짜 이상하네요. 굉장히 좋다니까요 저 판정이. 아니 저 사기 아닙니까? 뭐야 저거. 저게 정말 좋은 기본이에요. 자 시에까지 쓰지만 마무리는 아직 멀었고요. 자 프로스 파워 이제 데미지 좋습니다. 하마킴 위기 강발만 쓰고 있습니다. 자 뒤강발이죠. 뒤강발 3번에 중단 1번 일어나자마자 중발. 하마킴 선수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린의 점프 강발이 네. 정말 좋은 기본기인 게 유지가 일단 길고요. 아, 그리고 유지가 길다.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게 딴 게 아니라 앉아 중손으로 대공 칠려다가 씹히는 거예요. 아 앉아 중손 대공이 씹힌다고요 저거? 예예 저게 씹히는 거라니까요. 왜 막겠어요? 그러니까 하마킴 선수가 지금 자꾸 그러니까 공대공을 네.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네. 저거 지금 샴푸 선수가 진짜 좋은 게 아까 전에 하단 강속 캔슬에서 그 박치기를 한번 맞았잖아요. 네네. 그 뒤로 계속해서 약속을 읽고 있어요. 약속 중공격 막 계속 중간에 끼워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았단 얘기죠. 그렇죠. 패턴을. 이거 처음에는 하마킴 선수. 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다가 맞았잖아요. 야, 이거 사기 아니냐? 뭐 하다 맞았잖아요. 지금 콜린 사기 아니야? 지금도 얼굴 이렇게 디밀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게 칠레다가 저렇게 맞는다니까요 저게. 이거 보세요 방금도. 뭐야 이게. 방금도 하마킴이 반응을 했어. 응. 자 굉장히 판정이 좋기 때문에 아 바로 빨리 눌러야 돼. 저런 거를 그 확실하게 확정 반격을 넣으려면은 버튼을 빨리 눌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발. 자 중손에서 그 브레드 CA까지. 예. 일단 데미지는 최대한 줬는데 여기서 문제죠. 이거 CA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맞으면. 그렇죠. 구석 버디 갈 수 있는 거 강발을 차라리 까는 게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트리거 자 브레드 자 트리거 하마킴 아... 트리거 있는데 트리거를 못 킨 거는 조금 아쉽고 자 대고 잘 쳤고요. 아 또 만약 사 저거는 거리가 살짝 멀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할라 그랬는데 하마킴 선수가 자 브레드 자 브레드랑 EX 브레드가 아 그렇죠. 저게 이제 목덜미 부분에 판정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맞거든요. 뒤로 넘어가도 맞거든요. 예예예
저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 저 하단 강손 잡고 이후에 아 대공 또 실패하고요. 저거는 V스킬 찬프의 V스킬은 사실은 그 그루웨이의 꼴이 끝나이트보다 훨씬 더 뻔뻔합니다. 네. 자 딜캡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콜린이 아직 무서워요. 트리거도 켜야 돼요. 네, 트리거도 있고 밝혔으면 밝혔습니다. 네, 차라리 빨리 켜야 돼. 네. 자 이거 트리거 한 방 더 있어요. 아 이거 트리거까지 CA죠. CA 안 쓰고 이거 아 가드 데미지로 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마지막에 한 거는 티베깅이 아니고요. 커맨드 넣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황했어요. 네. 본인이 왜냐면 트리거 쓰고 한 번 대시한 다음에 CA를 써야지 맞습니다. 근데 네. 대시가 지금 세 번 나갔어요. 네? 그리고서 본인이 당황한 거예요. 예. 예. 대시 두 번 CA 써야 되나요, 저게? 대시 한 번하고 CA 쓰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콜린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네. 자, 다음 경기 펜델마스크 선수와 하바킴 선수 바로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시 한 번에도 바로 들어간다고? 네,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대시 계속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당황한 거죠. 너바나 선수 밑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펜델마스크와 하마킴. 예. 너바나 선수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너바나 선수. 네, 너바나 선수. 귀가 잘 안 들리시네요. 네, 너바나 선수. 아, 채팅방에 따로 써. 예, 아래로 내려와 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버디 대 라시드거든요. 버디 대 라시드인데 버디 한자중 펀치가 그 생각보다 점프 강손 같은 기본기에 잘 털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마킴 선수가 대공이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살짝 늦는 거 빼고는 네. 사실 그렇게 내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상대한테 보여준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징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기 대공이 실패했을 경우에 사실 대공을 쳤을 때 리턴보다 리스크가 훨씬 안 좋아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예. 자, 중선 브레드. 펜델마스크는 이 게임에서 지잖아요. 오늘 전패예요. 어? 이겨야만 하는 경기예요. 네, 이겨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자, 약손 강발에서 브레드까지. 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마킴 선수가 절대 플레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대가 나빴던 거예요. 상대가 너무 셌다. 어? 제가 저 분리배적 고쳐야 됩니다. 예, 고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붙지 않으면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리면저로 쉽게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만 고치면 지금 플레이는 좋아요. 그러니까 분리면저를 파악당하게 되면 네. 저게 사실은 수직 점프만 뛰면 코브도 한 세트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방금 옆가드 다 역으로 넘어갔는데 좀 아쉽네요. 방금도 이제 분리면저 하다 맞았고요. 예. 정말? 자 중손 브레드는 좋은데요. 시칼 타이밍. 자 이렇게 되면 아프죠. 자 콤보 다 때려주지 못하는 펜들마스크. 중단 중손 중발에 스피닝 믹서. 스피닝 믹서를 연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펜들마스크 선수. 야 브레드 트리거. 아 점프를 와. 왜 떴을까요. 뭔가 나오는 걸 보고 점 그 암전 이후에 그냥 점프를 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속 눌렀으면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저게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마킴 선수가 오늘 또 첫 출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다시 이글 스파이크 계속적으로. 네 이글 스파이크 브레드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킴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건 네. 저 중손 브레드 그리고 뭐 안자 중손 브레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입을 딱딱 넣어주면서 때릴 수 있는 기회에서 완벽하게 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CA도 CA를 예. 지금 히트 확인 해갖고 쓰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 돌려놓고 버튼을 나중에 누른다? 그렇죠. CA를 지금 그냥 가드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다 히트 시켰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CA는 다 맞았을 때만 썼다고. 자, 아 이글 약손이
카운터가 아닌 거 보면 확정이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마킴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펜들마스크 선수를 비롯해서 사실 예. 그 그룹 A에 있었던 뭐 그 라시드를 사용하는 엔티카리비? 예, 카리비. 엔티카리비 선수도 네. 뭐 지금 뭐 지르는 거 하나는 기똥차네 역시 라시드들이라 잘 맞춰요. 예. 하단강선 대공 좋고요. 이거는 때려줘야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단타 히트 하기는 너무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입을 저런 식으로 해주는 건 저는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스피드 믹서 다 되어내고 중대공이나 대공 반응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아마키. 그러나 지금 저런 식으로 분리벤저로 답답해가지고 붙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좀 개선의 여지가 예. 굉장히 큽니다. 개선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저걸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요새는 네, 저거 안 맞기 때문에 예. 우선 팬들 마스크는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뭡니까? 라시드로서 얘기해 주시죠.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시는 이글 스파이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는 것보다 사실은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발 중발 이후에 콤보가 지금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놓는 거라 거니까 그냥 눌러놨다가 그 후에 뭐 스피닝을 능력해주시면 되고요. 네. 방금 스피닝 2단계였거든요. 2단계 이후에 잡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저런 부분에 예. 아쉬운 건 뭐냐면 중선 중간을 맞췄으면 사실 이글로 가는 게 데미지량으로서는 훨씬 좋잖아요. 네, 데미지는 훨씬 좋죠. 네. 근데 지금 이글을 못 쓰고 이제 스피닝 믹서만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저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피닝을 꼭 중간에 끊어주는데 사실은 끝까지 써야지 그 좋은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쓴 다음에 아~ 구석으로 밀고 네. 그 다음에 약스피닝을 만약에 끝까지 다 맞은 다음에 상대가 낙법을 하면은 네네. 대쉬해가지고 중손이 깔립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저도 잘 못씁니다만 어? 이글 대고 좋고요. 보통 깡통을 던지면은 버디들이 같이 와가지고 뛰거든요? 네네. 근데 라시드는 이글 스파이크를 대충 눌러주면은 대충 써주면 예,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돌리다 나갔죠? 안돼요 안돼요 빠져. 야 저거 딜캐하지 못한 거는 하마키마키 조금 실수인데요. 어! 플레이 괜찮습니다. 하단은 점프 강발을 맞췄지만 잡기 허를 찌르는 심리전이었죠. 자 트리거 그냥 켜졌고 또 이제 뭐 브레드나 블리벤저 계속 나가겠죠? 여기서 다시 견제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도 아 중발이 아니라 강발을 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결과적으로 팬들마스크 예. 선수가 승리를 가져오면서 역시 뭐 라시드에 대한 코멘트를 시작하시니까 네 꽤 플레이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사실 라시드는 손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손 가는 대로 해라. 예. 별다른 뭐 팁은 없다 라시드에 대해서. 아니 보세요 일단은 약발 중발 이거는 그냥 누르는 거잖아. 네네네. 그리고 중선 중발까지 중선 하단 중발까지 눌러놔도 돼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단 강선이 만약에 히트를 했다 그러면은 뭐 사실 가까우면은 뭐 거리 따라서 뭐 중선이 들어가고 중발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냥 하단 중발 누르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그냥 좋은 캐릭터네요. 그냥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콤보를. 네. 상대가 스피닝을 맞았을 때 이제 내가 끝까지 쓸까 아니면은 끊어주고 이제 잡기를 할까 아니면 공격을 또 해볼까 뭐 그런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어차피 내가 공격하고 있는 지금 생기는 선택지라서. 그렇죠. 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재밌는 캐릭터네요. 예. 우와. 여기서 확정 EX 이글 스파이크. 야, 팬들 마스크. 저것도 만약에 내가 그냥 하단 강손 트리거를 그냥 히트 확신으로 썼어. 네네. 근데 하단 강손이 맞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우와, 안 맞아도 트리거니까 하단에 트리거 가다잖아. 그렇죠. 예, 그럼 별거 없어요. 그렇네요. 확실히 듣고 나니까. 그렇지만 하마킴이 이번 라운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팬들 마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잡아내면서 네. 서로 잡기 계속 거치고 있고 예 약손 세 번 재밌는 장면이 나왔죠.
자, 중선부 이거 마무리야. 네. 예. 그러니까 저 중선 브레드 이후에 뭐 CA를 써준다라거나 네? 기본적으로 히트 확인한 다음에 CA를 지금 그 히트시키는 능력은 하와킴이 굉장히 발군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펜델바스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버디가 이길 것 같거든요.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펜델바스크 선수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예. 후견 명예위원이 괜히 되겠습니까? 예. 아, 야 이거 왜 뛰었죠? 아니 하마킴 선수가 예. 지금 사실 계속 안 좋은 게 저게 점프를 먼저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보고 뛰는 것 같거든요. 아니 아니요 방금 전에 발이 떴어요. 뛰어났나요? 거의 동시에 뛰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예. 아까는 좀 늦게 뛴 것 같은데 자 트리거 자 이거 브레드로 그냥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브레드 그냥 쓰면 되거든요. 저거 아닙니까? 와 진짜 팬들 마스크가 드디어 승리를 가져갑니다. 하마킴 패배를 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펜델마스크 선수 1피였죠. 야 이게 네. 이글 스파이크 마지막에 3번 정도 가드를 했는데 그거를 네. 브레드로 한 번이라도 캐치를 해줬으면 네. 좋았을 텐데 저게 아마 생브레드도 맞을 거예요. 아니 저거를 네. 그쵸? 막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거 그냥 생브레드도 맞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어디는.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펜델바스크 선수가 승리를 거둔 가운데 네. 이제 너바나 선수와 샴푸 선수의 마지막 경기죠? 예,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너바나 선수, 샴푸 선수. 그룹 B의 마지막 경기. 예, 펜델바스크 선수 내려와 주시고 좋습니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마킴 선수는 안타깝게도 전패로 오늘 2연을 마무리했고요. 펜델바스크 선수 2승 1패. 남은 한 경기 너바나 선수와 샴푸 선수 승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카린 대 쿨린이죠, 지금 게임은. 이것도 네. 또 지금 또 지옥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우승하네요. 우승하다뇨? 그룹 B에서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예. 둘 다 2승이에요. 예, 둘 다 2승. 지금 패배가 없어요. 네. 근데 세트 스코어는 지금 누가 앞서고 있냐라고 하면 샴푸는 지금 게임을 네. 두 세트까지밖에 안 했고 너바나는 너바나도 다 두 세트밖에 안 했군요. 예. 하여튼 이기면은 올라갑니다. 이기면 올라갑니다. 네, 단순합니다. 자 강발 다시 강발 중단 자 중단이 오? 이 딜레이가 커졌어요.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마이너스 6이 됐죠. 다 자, 열섭파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샴푸 지금 너의 패턴을 파악했다. 너의 패턴을 파악했다. 너의 패턴은 강량이야. 중강 약 자 브리스킬 자 이 너바나 선수가 이렇게 도전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이것도 피했어요. 대단합니다. 살짝 앉아줬죠? 예 다 알고 있다. 마무리죠 마무리죠. 예 와 이거는 샴푸 선수가 너바나 선수를 공부했네요. 언제? 그간 이제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오늘 꼴린 대 꼴린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꼴린 이렇게 센 캐릭터였나요? 네 이거 완전 강캐군요. 자 브이스킬 그리고 너바나 선수가 지금 브이스킬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드하고 싶은 타이밍에 쓴다고. 네 가드가 없어요. 사실은 야. 그리고 너바나 선수는 네. 사실은 콤보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야, 잡기 무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키면 좋은 게 있나요? 공연, 권, 빵 아, 약발하고 이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너바나 아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바나도 아는 게 네. 지금 V스킬을 딜케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고요. 예 중공격이 들어간다. 네. 자 브이스킬 자 중발 각종가다 강공격이 7프레임인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네 캐릭터로 강공격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아 뭐 로라 서서강 강선 이런거 들어갈거예요 아마. 예 네 지옥이네요. 무서운 일이 로라 서서강 선이 8프레임이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나시드 서서강 선도 좀 느릴텐데 네 자 중발 자 트리거 켰고 이러면 어?
리셋? 이거는 이렇게 되면 CA 들어가면? 어? CA 못 썼고? 왜? 이거 제가 이거 CA다! 야!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안 쓴 거야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거 연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실은 너바나가 무진각 때리고 CA 안 쓴 건 예. 저게 구석에서 CA가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타이밍이 어렵고 안 맞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본 거야 상황을. 아니, 근데 마지막에 쿨린 CA 썼잖아요. 네. 그거 제 생각에는 카린이 늦게 쓰면 이겼을 거거든요. 돌렸으면? 그거 잘 모르겠네요. 제가 부딪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늦게 썼으면 이겼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런 도전해 볼 만했는데 포기했죠. 예. 마음이 꺾였다. 예. 아 일단은 뭐 굉장히 명경기에 속출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안타까워. 약손 대고 좋고요. 잡고 구석 약발. 자 이거는 딜레이 캐치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너바라가 알고 있네요 그냥. 어? 이거 스턴가요? 마무리죠? 예, 그냥 뒤잡기로도 뒤잡기가 제일 게이지가 많이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린 같은 경우에. 네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샴푸 선수가 일단 1세트를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너바나 선수가 지금 그 콜린에 대해서 트레이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읽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건 없네요. 저건 없네요. 예. 저거 타겟 콤보도 사실은 꽤 딜레이가 있거든요. 약중강. 예. 중에서 끊으면은 아마 딜캐 안 될 거고요. 예. 강까지 가면은 저기 딜캐 됩니다. 아, 강까지 가면은 때릴 수 있다. 자, 강발. 이것도 크죠. 네, 방 커요. 제가 타겟 콤보 다 큽니다. 예. 예. 타겟 콤보를 끝까지 쓰면은 때려주면 된다. 그렇죠. 예. 뭐라도 내밀면 맞아요. 네. 하단 중발 초속 선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비스킬로 전진을 하는 콜린. 강발을 많이 쓰네요, 저. 뒤강발. 뒤강발이 제일 긴 기복입니다. 아하. 네, 참고로. 저거 앉아 있어도 가드가 되나요? 예, 앉아서 가도 되고 그냥 서서 강발은 앉아서 가드가 안 되죠. 아하. 예, 근데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라서 예. 예, 그러니까 서서 강발을 깔아놓기가 되게 애매해요, 콜링이. 근데 서서 강소는 크러쉬 카운터가 나도 내가 때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크러쉬 카운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쉐이 마무리. 그러니까 콜린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네. 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저거 서서 강발 그리고 네. 뒤강발 그리고 네. 서서 강손이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예요. 예, 예. 근데 서서 강손은 크러쉬 카운터를 맞춰도 네. 그 다음에 후속으로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냥 되게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V트리거나 써야 경직이 되게 빨리 네. 풀리고 그리고 그 뒤강발 극화 후에는 사실은 CA나 트리거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서서 강발은 앉아서 가드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약간 문제가 있죠. 그런 약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장애가 있는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잡고. 자, 그렇지만 약중강 타겟에서 바로 강 파라벨럼. 아 점프 강발. 그러니까 저 강발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점프 뛰면서 눌러놔도 돼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유지가 길어요. 그만큼. 어허. 저는 쿨린을 전혀 만져본 적이 없어서. 야 이거 잘 뛰었는데. 야 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샴푸 선수가 중간에 기본기가 삭제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강발 되게 빨리 있는 거 같아요 샴푸 선수가. 그러니까 저게 중발 네. 아닌가요? 강발입니다. 네? 아니 저 점프 강발. 아, 점프 강발. 네. 아하. 자 고대고 중발. 이후에 EXR 서파 잘 찍고요. 이거 여기에서 라운드 뺏기면은 그룹 B의 우승 넘어가게 됩니다. 약손 대고 치려고 했던 걸까요? 카린 보고 부러워서. 카린 콜린. 근데 콜린도 약손 대공이 됩니다. 아 되나요? 됩니다. 잡고 다인데 다이쇼. 이거 너브나 선수 마지막까지 가자라는 거죠. 예. 게지 상황이 지금 카린 쪽이 너무 유리하거든요. 너바나가 너무 좋은데요. 예. 지금 C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샴푸 선수가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풀고 저게 발이 끝까지 나오기 전에는 판정이 이렇게 세진 않은 것 같네요.
저거 강발 맞춘 다음에 사실은 네. 약중강 타겟 콤보를 써가지고 데미지를 좀 더 줬어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거 딜캐 안 돼요. 아, 예술 솜파! 저기서, 저게 어떻게 나오죠? 그러나, 지금 뭐 샴푸도 만만치 않아요. 자, 중발, 강손. 방금 심리전 진짜, 와. 찰보 후에 EXL 소파는 제가 처음 봤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아, 강발을 맞았어요. 저거 맞으면 안 되는 거. 뒤강발. 자, 트리거 키고, 너바라가, 강손. 뭐, 내밀었어. 홍련권, 중발, 중발. 와, 강발! 중발! 다시 중발! 또 중발! 야, 약손, 샴푸. 너바라 선수가 그렇게 강력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샴푸 선수의 콜린에게 패배를 하면서 투견 2017 네. 8번째 라운드 그랜드 파이널은 꼴린 대 꼴린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신 거죠? 터졌는데요? 게다가 이거 역배가 제대로 걸려버렸는데요 지금? 예, 터졌는데요? 이야. 자, 마지막 콜린 그랜드 파이널 곧 초대를 하겠습니다. 샴푸 선수와 뜩 나이트 네. 선수 다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견 2017 8번째 라운드의 그랜드 파이널. 자, 세판 선취로 바꾸고. 자, 지금 끝나이트와 예, 콜린 예, 그리고 샴푸 예. 끝나이트 선수, 샴푸 선수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투견하고 나서 예. 동캐전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예. 오늘은 누가 이기던 콜린이 우승한다. 예. 그리고 콜린이 지겠죠. 예, 콜린이 지겠죠. 예. 이 콜린이 예. 지금 결승전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건 사실 저는 신캐빨이 좀 있다고 봐요. 아, 신캐빨이 있다. 예. 그리고 콜린이 생각보다 공격 베리에이션이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뭐 셋업 걸 것도 많고 네. 뭐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막 상대를 해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세판 네. 선취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8번째 라운드 네. 그 콜린에 대한 약간 경험의 부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콜린을 양쪽 조에서 AB조에서 모두 네. 다 그랜드 파이널 올려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죠. 콜린이 진짜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뭐 아직 9랭크까지는 없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투견 2017 8번째 라운드 예. 그랜드 파이널 끝나이트와 샴푸와 끝나이트의 대결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지금 코스튬도 저게 네. 스토리 코스튬이거든요. 아, 좋은 건가요? 스토리 코스튬 저게 제일 이쁘다고 이제 평가받고 아, 있는데 얼굴을 가렸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얼굴을 가려야 좀 이쁜 걸 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자, 중중중으로 압박하는 샴푸. 아무래도 방금 게임을 한 게 그런데 중단은 확실히 딜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끝나이트 선수가 사실은 그 그룹 A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줬는데 네. 샴푸 선수가 또 울트라 브론즈로 좀 약간 낮지 않습니까? 낮죠. 예, 계급이 그렇지만 지금 일단 앞서가고 있는 모습. 아, 콤보 확실히 써주고요. 와, 하단 저거 반격기를 왜 쓰는 거죠? 저는 끝나이트 선수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저 모습인데 예. 사실은 헤이스톰 가드 돼서 예. 가드 경직 때문에 뭘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먼저 반격기를 써주는 모습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데이터가 있어 쓰는 걸 텐데 저럴 거면 차라리 아예 느꼈을까. 그러니까 뭐 예. 거기다가 상단이었던 것 같고 중단인가요? 저거는 이제 상단이죠. 그러니까 상단이 아니고 상중하로 따지면 중단을 맞죠. 예. 자, 일단 다시 구석에 몰리는 이거 세게 맞습니다. 아, 세게 못 맞고 콤보를 약간 실수했던 것 같죠? 예, EX 파라벨럼에서 잡기. 그니까 저 플레이가 샴푸 선수가 되게 뻔뻔하거든요. 저 강발, 점프 강발을 사용하는 저 플레이가 예. 굉장히 뻔뻔한 나머지 끝나이트 선수 지금 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중발. 그러니까 지금 끝나이트는 점프 강발을 저렇게까지 많이 쓰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샴푸 선수는 저 점프 강발로 뭐 거의 뭐 데미지의 반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방금도 되게 네.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끝나이스 예. 선수가 샴푸 선수가 상단 반격기 쓸까봐 공점프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반격기를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맞았어 자기가 공점프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콜린데 콜린하면은 요런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서로 반격기 때문에 사려요. 어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ES 파라벨럼에서 리셋 저 왜 저건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니 저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상대가 가드했을 때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뭔가 기본기를 캔슬해서 뭐 강공격 같은 데서도 저게 캔슬이 되나요? 아 아니요 하단 강공 같은 거에서 캔슬로 써본 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아마 그러니까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네. 이게 발동되고 나면 네 그 안 걸려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거냐면은 그 대공으로 만약에 강손을 쳤어. 예. 그리고 상대가 내려오는 게 착지가 됐잖아요. 예. 그때 빨리 이걸로 간격기로 캔슬해서 저건 너무 빠르죠. 그렇게 생각하기에 패스를 하고 다시 내가 기본기를 내고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였어. 자 잡고 무시하냐? 자 중발부터 이어지는 타겟 콤보에서 티거까지 예. 넣어주는 샴푸. 샴푸 선수가 네. 지금 뭐 끝나이트 선수를 지금 거의 아니 랭크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진짜가 안 되네요. 예, 아니 쿨린데 쿨린인데 왜 서로 프레임 데이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재밌는 부분은 또 이거는 실수예요. 뭐죠 이거? 이게 서로 실수죠. 예, 이게 바로 저거죠. 빅다모드 얘기하는 질럿 모드죠. 질럿 모드. 예. 저거 하드코어 질럿이었죠 방금. 예. 아 질럿들끼리. 예. 저 뭐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럿러시였죠 방금은. 아 나 진짜. 자, 샴푸 선수가 먼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그 아무래도 대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 브이스크 좋고요 잘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샴푸 선수가 굉장히 뻔뻔한 유저거든요 사실. 점프 강발.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뻔뻔해요. 뻔뻔해요. 야. 와 반대로 넘어와서 저 잡기는 계속적으로 써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당하고 있고요. 예. 또 잡기 그냥 눌렀죠. 네. 야 이거 또 맞았어요. 공중에서 맞으면 추가 타 들어갑니다. 트리거 헤이스톤 깔아주고 아 구석이라서 아무것도 없었고요. 지금 끝나이츠 선수가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 야 이거 왜 중발이 나오죠? 야, 프리즈 이거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잘 때리면 여기서 아 씨! 야 CA를 염두에 두고 썼었어야 돼요 지금은. 아 강 반격기로 마무리를 EX, 하면서 EX. 예, EX 반격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예 끝나이츠 선수가 예 아 결과적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실은 끝나이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었어요. 아 조금 더 CA를 의식한 콤보를 썼으면 사실은 프로스타 맞추고 끝내는 그림이 나왔었거든. 근데 네. 그거를 못해가지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경기를 보고 샴푸 선수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아 근데 샴푸 선수 기대할 만하죠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 끝나이트 선수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점프 강발. 그리고 자 방금 굉장히 좋았던 게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구석으로 가게 되니까 예. V 리버설로 빠져나오면서 트리거는 포기를 했는데 어차피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 끝나이트 선수가 지금 점프 강발을 쓰 있어요. 샴푸 선수가 하드 쓰니까 야 그게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아오 좋은 판단. 중발 다시 어? 위스킬? 저 중발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니죠. 아 야. 하단 중발로 마무리라는 끝나이트. 하단 중발을 계속해서 쓰면 하단 중발 캔슬이 안 되죠? 콜린 하단 중발을 네네 V트리거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자, 많이 쓰네요. 네, 약간에서 파라벨라 약간 내쉬 중발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내미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끝나이트 선수가 여기서 CA를 선택하는 거는 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 어차피 EX 게이지 모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라운드 가져오면 본인 승리니까. 아 그렇죠. 어 중단? 어? 다시? 확정은 없었어요. 카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 번? 앉아 중발?
자, 점프 강발. 너무 빨리 잡았고, 트리거 격추시키고, 헤일스톤 깔고. 아, 약손으로 쳐내고, 다시 잡히고. 자, 중발 계속 맞춰주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샴푸 선수가 잡기를 조금 더 많이 써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아, 야, 방금, 트리거! 방금 뭐가 나왔던 거죠? 반격기 나왔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트리거 마무리를 했고요. 자, 계속 중발. 미스였죠. 이거 딜레이 캐치. 자, 데미지 중시로 가주고요. 저게 약간 갑자기 나오는 느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네, 저게 오 V스킬 대공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다라기보다 네. 그 약간 어느 정도 무릎 데이터가 있나봐요. 저 유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 기술을 안 써서. 아예 안 쓰나요? 네, 저거는 너무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잘 맞추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저거는 데이터 있다고 봐야죠. 예, 저 정도 쓸 거면. 잡고. 저게 이제 장풍 가진 캐릭터한테는 꽤 쓸만하거든요. 장풍 뚫쳐. 네. 예. 약발부터 아. 타겟 콤보 마무리하는 끝나이트. 이렇게 되면 두 세트를 먼저 끝나이트 가져가는데. 네. 샴푸 선수가 사실은 첫 번째 세트에서 기대감을 잔뜩 부풀어 올렸던 게 사실이고. 네. 사실은 지금 배팅도 샴푸 선수, 샴푸 선수 쪽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예. 이거 이렇게 되면요. 예. 예. 역배가 좀 무지하게 터진 날이거든요 오늘. 그러네요. 대체 뭘 보고 판단하셨던 건지. 사실 랭크를 보고 판단했으면 끝나이트 선수한테 거는 게 맞거든요. 자 지금 V스킬 후에 약손이 연결이 안 되는데 약손이 안 되는 그 끝에 맞아야지 저게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지금 채팅방에서 나오는 얘기를 약간 덧붙이자 그러면 네. 콜리는 파라벨럼을 연타에서 쓸 수 있고요. 장풍 커맨드로도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DK 하려고 기본기 연타하다가 나갑니다. 아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딱딱딱딱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타겟 콤보도 예. 절대 연타를 하면 안 됩니다. 파라벨럼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딱딱딱딱 눌러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눌러줘야 돼요. 그런 고충이 있는 캐릭터였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콜린 하다 보니까는 극질 못하나 봐요 최근에. 아 그런 예. 그럴 수도 있죠. 긁으면 뭔가 나갔나. 그렇죠. 긁으면 뭔가 나가기 때문에. 저 샴푸 선수 분위기 좋았는데 아 여기서 다시 구석으로 몰립니다. 자 데미지 중심. 자 ES 베니티 스텝으로 나갈라 그랬는데 못 나가고 지금 데미지 계속 누적 받고 있어요 끝나이터에게. 선. 근데 이게 또 이게 최대 콤보거든요? 이게 아 방금은 잡기까지 했으면 최대 콤보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더 걸어주기 위해서 일단 뭐 저런 식으로 쓴 것 같고 그 일단은 끝나이트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왔는데 예. 이번 라운드 가져오게 되면은 오늘 특이한 우승이거든요 끝나이트. 어 벌써 그렇게 되네요. 파라벨럼? 자 강이기 때문에 강이기 때문에 야. 굉장히 딜레이 컸는데 저거 못해주고 어? 그러나 반대로 넘어와서 대시도 잡기? 이후에 아 완전히 낚았어요 지금. 약발? 자 강발부터 강파라벨럼. 아 시에 먼저 써주네요. 근데 샴푸 선수가 이거 약간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 게이지가 없으면 네. 사실은 콜린이라는 캐릭터는 성장 동력이 좀 없다라고 봐도 EX 없으면은 무방하거든요. 이거 EX 그러니까 셋업 뭐 하나 걸라 그래도 EX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가요. 예, 캐릭터가 콜린이 EX를 안 쓰면 안 되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잘 따라갑니다. 트리거 한 번 더 해줘. 어? 야 EX 스톰! 어? 중단! 설마! 중단! 파라벨럼! 설마! EX 파라벨럼! 스톰 파라벨럼! 하드코어 질러러시! 아! 질러시 달려가다가 샴푸 선수가 중발로 마무리! 아 세트스코어 2대2죠. 아, 무슨 싸움이야 이건? 하드코어 질러러시 실패하는 끙끙 나이트. 아니 왜 이렇게 돼 게임이. 아이... 아니... 야, 아니 두 분 입력을 어떻게 하길래 계속 아 나 진짜 이게 제가 봤을 때 예. 마지막에서 샴푸 선수가 공방 1업이 됐다. 네. 공방 1업.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끝나이스 선수가 예. 뭐야 잘 모르고 발업을 안 눌러놨어. 예.
조금 느리더라. 야, 이거 경기서 역전이 되냐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 분위기 좋습니다, 샴푸. 네. 원래 약간 저런 단순한 심리전을 이기는 쪽이 되게 유리하게 가져가요. 아, 그렇죠. 심리적으로. 자, 파라벨럼. 자. 어? 지금 써주는 거 보면 연습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샴푸 선수 아까부터 하는 게 비슷하네요. 네. 네. 아, 또, 끝나이트. 계속 압박해 나가고. 자, 지금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끝나이트 선수. 와,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어? 이거 맞으면 어? 안 돼요! 어? 또? 어? 또 하드코어 질러로 시작하나요? 또? 자, 트리거. 어? 충발. 야! 야! 스킬! 끝나이트. 마지막에 정말 절묘한 판단. 대공 브이스킬. 이건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풍림 나이트였어. 풍림 나이트. 네, 풍림 나이트였다. 약속 긁다가 나간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긁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게 인데요. 예, 약속이 안 닿네 하다가 그, 저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딱딱딱 눌러줘야 됩니다. 딱딱딱. 지금 또 끝나이트 선수가 어? 아, 스턴 못 시켜요. 서로 스턴은 정말 안 나네요. 이거 스턴 잘 낼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사실은. 예. 딜 때문에. 그렇죠. 스턴을 꼭 내야 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어, 파라벨론 강해요. 어? 어, 강을 지금 딜캐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긴장하면 안 돼요. 끝나이트. 아니, 그런 방금 전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에 되게 잘했는데. 어,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끝나이트가 트리거. 어, 야. 트리거를 CA로 받아내는 샴푸. 진짜 정말 명경이 연출합니다, 두 선수.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것도 진로 싸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아니, 지금 EX를 쓰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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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로 브이스킬 격차하면서 한 라운드씩 가져가는 끝나이트와 샴푸. 아니, 뛴 거를 보고 바로 브이스킬로 저렇게. 아, 이건 미친 경기입니다. 어. 게임 미친다 진짜 뭐냐 이거. 자, 데미지 위주. 자, 끝나이 선수가 처음에 공격 바로 성공시키고요. 아, 점프 강발 안 맞았고. 어, 이거는 때려야죠. 자, ES 파라벨럼. 그러니까 지금 끝나이트가 예. 계속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청구하고 있긴 해요. 예. 해. 이것도 데미지 중심으로 가야죠. 어? 리셋? 리셋? 리셋 통했어요. 스턴 안 되고, 스턴 안 되고. 어. 잡기 스턴! 끝나이트! 아, 결국에는 끝나이트가. 샴푸 선수를 누르고. 예. 아, 오늘 투견 2017 8번째 라운드의 우승자가 됩니다. 끝나이트. 자, 지금 왜 뭘 보고 샴푸 선수한테 이렇게 배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결국에 뭐 역배가 터졌고. 예. 어, 그리고 아, 끝나이트 선수가 결과적으로 네. 우승을 하면서 네. 마무리가 됐고요. 끝나이트 선수랑 좀 인터뷰 연결할 예, 수 있는지 예. 좀 네, 한번 세팅을 좀 해주시고. 야, 오늘 뭐 그 꼴린 대 꼴린의 동캐전 그랜드 파이널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오늘 참가해주신 총 8명의 선수, 뭐 끝나이트, 데미가이스, 그리고 긴토, 그리고 엔틱 가리비, 그리고 샴푸 선수, 너바나 선수, 팬들마스크 선수, 하마킴 선수 모두 사실은 저희가 화요일날 진행을 해야 되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로 좀 미뤄가지고 참가를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예, 예. 오늘 또 뭐 굉장히 명경기 펼쳐주셔가지고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이트 선수랑 저희가 인터뷰를 조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네. 끝나이트 연락처 받았나요? 아직 말씀이 없으시고요. 제가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예. 네, 끝나이트 선수 지금 아. 잘 확인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뭐 사실은 좀 아쉬운 선수라고 하면 사실 마지막에 샴푸 선수한테 패배한 너바나 선수가 사실 그룹 B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다가 샴푸 선수한테 이제 일격을 맞으면서 예. 그 다음 기회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랭맨을 돌리시면 올라가실 분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투견에는 나오실 수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오늘 그랜드 파이널 끝나이트와 샴푸의 경기는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 디스코드에 뭐 들어왔는데요? 예. 아무것도 안 들어왔네요. 예, 네. 낚시. 끝나이트 선수 저기 예. 그 연락처 좀 주십시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끝나이트 선수랑 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킹나이트 선수. 아이 남명님 감사합니다. 아, 남명님 감사합니다. 예. MDKS 스프사울 좋아, 투견 좋아. 예, 투견 좋아. 야, 자 비트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야, 이 100비트. 예, 100비트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비트가 얼마죠? 사본적이 없어요. 100비트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비싸다고 합니다. 예. 예, 비트 처음 보네요, 저도. 100비트 굉장히 비싸거든요. 고장난다? 예. 어도야. 아니, 지금 끝나이 선수 왜 좀 연락처를 안 주시나요? 어, 메시지를 보냈는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나이트 선수 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으니까요. 예, 그 조금 연락처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투견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 저 계시는구나. 예. 방송 보고 계셨네요. 어, 좋습니다. 저 번호를 아마 주실 것 같고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연결 좀 해주시죠. 대체. 자,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 자, 오늘 참가해주신 8분의 선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승하신 끝나이트 선수랑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그리고 이거 누렇게 보이는 거 좀 개선 좀 해야겠네요. 예, 네, 제라드컵 때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예, 황달 안 걸린 모습으로다가 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예. 여보세요. 예, 끝나이트 선수. 네. 예, 축하합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뭐 나이, 뭐 사는 곳, 뭐 예, 스파한 경력, 뭐 예, 그런 거. 아, 저는 지금 성남 살고 있고요. 나이는 이제 24입니다. 어, 24이요? 네. 그럼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아, 군대는 아직. 아, 언제 가실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2년 뒤에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예. 뭐 굉장히 영건이라고 볼 수 있고. 어, 예, 젊은 피죠. 예. 그리고 그, 늙어서 돌아오겠지만. 그렇죠. 네. 어, 예. 오늘 일단 우승 축하드리고요. 아, 네. 예, 그 스트리트 파이터 5라는 게임을 어떻게 또 접하시게 되셨어요? 아, 이거 작년 여름 세일 때 사서 이제 이북키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너무 예. 어려워가지고. 예, 예. 접고 있었는데. 예. 이제 콜린이 딱 나와서 보니까 아, 되게 마음에 드는 캐릭터다 해서 예. 이제 열심히 파이트머니 모아서 콜린을 산 다음에 예. 요즘 잡고 있죠. 콜린이 꼴렸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꼴렸다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예. 어, 콜린의 매력이란 뭐가 있을까요? 아, 브이 스킬이 좋다. 브이 스킬이 좋다. 네, 반격기 이제 뽕맛으로 사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그랜드 파이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 그렇죠. 네. 어, 사실은 같은 캐릭터를 쓰는 샴푸 선수가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명경기. 예, 네, 굉장히 명경기 또 연출을 해 주셨는데. 그 네. 어땠습니까? 이제 동캐전하는 본인의 심경은? 아, 이거 내가 공격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심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3세트까지 가는 격전 끝에 또 한 한 네. 라운드씩은 또 V스킬 대공으로 똑같이 가져갔단 말이죠. 네. 네. 마지막 라운드에 임하는 본인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 이건 잡기뿐이다. 잡기뿐이다. 아, 잡기로 네. 잡기로 그냥 끝내자. 네. 그러면 이제 여하튼 뭐 잡기뿐이다라고 한 생각이 먹혀 들었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눕힌 상황에서 아 이제 잡으면 되겠다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마지막 라운드 좀 쉽게 가져갔는데.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적중을 했고 일단 뭐 그 우승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죠. 네. 예.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승 소감이랄지 뭐 오늘 뭐 대전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이랄지. 아 이거 좀. 많이 웃기긴 했는데 지켜봐줘서 감사하시고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투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본인은 졸업하러 졸업할 거죠 이제? 네. 아니 졸업했잖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쭉 위로 올라가겠죠? 아, 올라가겠죠.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아, 네. 저도 사실 이제 콜링 잡고 점수가 쭉쭉 오르다 보니까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하기 전에 투견 한번 하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첫 참전한 건데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했네요. 근데 그 지금 컨트롤러는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엑스박스 패드로 입문을 해서 예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네. 360 패드요? 네, 360 패드요. 아 360 패드로 하시는구나.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젊은 피가. 예, 역시 젊은 피는 패드죠. 아 이거 뼈순이로 이제 엑스파드. 아 뼈순이를 아~ 했어. 잠깐만. 네, 뼈순이를 잠깐만. 패드로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빅단물 빙이 잠깐만요. 그 이전에 격투 게임 뭐 하셨어요? 뼈순이밖에 안 해봤어요. 아 스카이걸즈가 아, 입문이었나요, 그럼? 네. 참 어려운 게임 입문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그 격투 게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왜 자꾸 똥 게임 하냐고 뭐 이거 스팀으로. 무슨 뭐라고요? 지금 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 이제 그럴 때마다 스파 재밌다고 하죠. 네. 아, 예. 예. 앞으로도 전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될진 모르겠지만. 자, 여튼 뭐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승도 축하드립니다. 네. 예.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툭 던지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죠. 콜린 상향 좀 해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오늘 우승 예. 축하드립니다. 끝나이트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승자 끝나이트 선수와 간단한 인터뷰를 또 예. 나눠봤습니다. 24살에 굉장히 연건이었네요. 그리고 목소리가 참 밝아요. 예, 저는 이렇게 밝은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예, 뭔가 티 없이 해맑잖아요. 예. 아 그리고 끝나이트 선수한테 오프라인 나오라는 소리를 못했네요 내가. 방송 보고 계실 테니까. 뭐 성남이니까. 네, 끝나이 선수 뭐 성남 정도면. 네. 저기 성남에 지금 사실은 스트리트 파이터 유저 중에 누가 사냐면은 예. 분당에 이제 그 박준현 씨가 살고 있어요. 아, 거기 성남이잖아. 아 그러니까 거의 가깝죠. 네, 박준현 예. 씨한테 그 준현이 형 저 차 좀 태워주세요. 저 그 로드 투 에보 중 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프도 예. 좀 나오시고 하세요. 예,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저기 준팔이라고 있어요. 네.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 친하게 지내면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하게 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견 우승은 끝나이트 예. 선수가 되었고 오늘도 뭐 굉장히 좋은 경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뭐 보내드릴 내용들은 저희가 다 보내드렸고 네. 그리고 뭐 우승자께는 뭐 항상 보내드리는 상품도 보내드리고 예. 내일 예 오늘도 랭킹 뭐 다 정산해가지고 또 보내드리나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예. 확인을 안 해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야 오늘 제가 일부러 포인트를 많이 안 뿌렸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 사운드 64K 예예. 이분이 5973 포인트로 지금 현재 1위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 아. 근데 1, 2, 3위가 굉장히 점수가 높네요. 예 그리고 3위가 끝나이트거든요. 끝나이트가 3위에요? 예. 예. 그럼 오늘 정산은 없던 일로. 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예 뭐 네. 네,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보고 네 예 1등 2등 정도만 네네네. 포인트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등 네네네. 2등 정도만 네. 제가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해서 오늘 뭐 소소한 재미거리와 함께 여러분 투견 즐겨주셨습니다. 내일은 네 제라드컵 저 그 예 맞아요 예 예 그 요번 주 토요일에 하는 제라드 컵 로드 투 에보의 대진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예. 여러분 그것도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선수들이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충 훑어봤는데 쉬운 상대가 없어요. 굉장히 라인업이 좋죠. 예. 자, 뭐 주말에 하는 제라드 컵도 많은 네. 그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맨날 9시에 하는 거 아시면서 몇 시인지 자꾸 물어봐. 9시입니다.